웃긴 얘기지만 공부가 참 공감되었던 것 같아요. 이 공부라는 키워드. 그때는 뭐 세자로서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하고 학습을 하면서 공부할 생각 몇 번 하니 하셨죠? 네, 알겠지만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년에 한두 번 들잖아요, 공부하고 싶은 생각. 가볍게는 결코 가볍진 않지만 그런 공감대에서부터 결국에는 우리가 타인에게, 심지어 가족에게 기대하는 것과 네? 어떤 그 기대와 실망과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이해롭고 모든 걸 감싸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. 네.